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뭔가 큰 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는 완전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거든요.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게 갈망이 되죠.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 영혼을 건져주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보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갈망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영혼의 갈망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끄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성으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고 나가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보다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크고 간절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받아주소서.